힘들다. 그 정환이를 비롯한 국대 선수들은 지금 전부 다 선수촌에 들어가 있습니다. 월급은 우리한테서 받고 훈련은 선수촌에서 하고. 어머나 세상에, 이 땀들 좀 봐. 과연 열정의 상징들 답습니다. 아유,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직접 선수들을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이고, 다 부지게 생겼다. 응? 내가 경기 잘 보고 있어. 요즘에 아주 잘하고 있던데요, 그쵸? 응.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해줘? 네. 제 운동 인생 중에 이렇게 힘이 나는 응원은 처음입니다. 두고두고 녹음해두고 들었어야 됐는데 너무 아쉽습니다. 어머나, 말도 이쁘게 하네. 어? 앞으로 잘 될 거야. 내 느낌이 와. 어, 사장님. 이러시면 저 안 먹어도 배불러서 오늘 점심 못 먹습니다. 하지만 우리 사장님의 소고기 같은 말씀 이 뱃속에 영원히 저장해두겠습니다. 어머, 재밌다. 어머, 그래. 내가 언제 소고기 한번 회식시켜줘야 되겠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장님의 말씀은 소고기가 아닙니다. 보통신과도 같습니다. 저 땡이요? 제가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. 이건 너 선수들하고 영통하고 그러나? 영통? 영통해서 뭘 할까요, 저희가? 영상통화요. 아, 영상통화. 영통. 아니, 정환이가 나한테 영통을 다 걸었대. 근데 내가 영상통화를 처음 받아봤잖아요. 아, 우리 정환이가요? 왜? 어, 그래, 정환아. 얼굴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통드렸습니다. 전화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요. 감독님을 교체하시든 저희 내보내시든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? 경기에 나와라, 훈련에 나와라. 아주 바쁜 정환이를 닥달했다면서요? 제가요? 정환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? 정환이가 누굴까요? 육정환 없이 이 배드민턴 팀의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아무도 안 쳐다보는 비인기 종목. 그거 지금 누가 다 홍보를 해주고 있는데. 아니, 나도요, 영통까지 받아주면서 사장짓 안 하는데, 그 감독님도 감독짓 하지 맙시다, 오케이? 정환아! 안녕! 아, 우리 정환이.